바다를 향해 출발! 출발! 역시 완도하면 바다죠. 바다만큼 숨통 트이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건물 안에 바다가 있다고요? 에? 건물이요? 바다야 내가 왔다! 어? 아니 막상 들어와 보니까 바다는 없는데요? 어? 근데 아무도 왜 없지? 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여기 안에 바다가 있는 게 맞나요? 네,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해양치유센터입니다. 해양치유센터요? 국내 최초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해양자원과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 미스트! 머드! 와! 팩트 있고요. 이어스로 힐링을 하기 전에 이어스로 갈아입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 측정이요? 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측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었나요? 골반이 살짝 틀어졌는데 좌와 우가 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저 틀어져 있고 막 망가져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거 재보면 좀 틀어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좋아질 겁니다. 정말요? 본격적으로 바다 보러 가실게요. 오, 수영장.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선생님. 아니, 근데 바다는 저쪽에 있고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수영장 아니에요? 네. 저 바다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오? 바다를 여기에 담았다고요? 네, 해수입니다. 해수요? 네. 저 바닷물을 끌어와서 세 번 정화해서 여기에 담아두었습니다. 34도에서 38도의 물을 여기에 담아두었습니다. 딱 좋네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바닷물을 즐길 수가 있네요. 와, 신기해요.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해수였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도 너무 따뜻하고 와, 진짜 좋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뭐죠? 뭐예요? 보글보글. 아우 좋다. 아우 온갖 근육이 다 풀리는 것 같네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왜냐면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요. 야. 난 행복합니다. 해수에 있어. 아,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아, 너무 시원하다. 정말 몸이 제대로 풀리겠어요. 아하. 진짜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시네요. 부러워요. 아니, 다들 이렇게 힐링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예?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사지 역할도 너무 좋고 이거 한 번 오고 네. 다음에 또 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계절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1년 내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수가 간지 내 몸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야, 그 숲속에서 리사이틀까지. 해수 노래방.